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뇌진탕 증세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자기 어떤 이름값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안영면 선수의 최근 세 경기 살펴드리면 2승 1패에 1.56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일 전에 1군 합류였거든요. 복귀전 치고는 상당히 또 준수한 성적을 올려줬습니다. 자, 홍상삼 선수의 시즌 성적입니다. 22경기 모두 선발로 뛰면서 9승 4패 4.54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습니다. 원스리볼 카운트 몸쪽으로 붙어앉는 용덕한 포수 오국 잘 받아친 타격입니다. 중전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볼 카운트가 불리한 상태에서 10승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타격입니다. 담장 쪽 담장 총알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기선제압 한화 이글스 연경음의 투런 홈런. 강사변 선수가 똑같이 기아전하고 똑같이 지금 최희섭 선수의 홈런을 맞듯이 연경 선수가 홈런을 맞았거든요. 예. 목적 붙어앉습니다. 왼쪽인데요. 높이 갑니다. 담장점 넘어갈 듯 넘어갈 듯 넘어갔어요. 솔로 홈런 김태균. 스코어 3대0 한화 이글스. 지금 투구 패턴이 바뀌지 않고 구속이 나올 때처럼 똑같이 지금 볼벽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완투에서 몸쪽에 요구를 했어요. 인조잔디입니다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은 또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애매한 곳으로 날아가는데요. 담장 쪽 넘어갔어요. 담장 넘어갔어요. 정수민 시즌 3호 곧바로 추격을 시작한다. 오늘은 공격의 전문가 일을 내고 있는데요. 예. 자, 격하게 아끼는 정수빈 선수인데 결국에 퀄리티 스타트 했는데 패전투수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잘 받아쳤습니다. 왼쪽에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페어볼입니다. 자, 2루까지 들어갈 듯 고영민 2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김훈 선수가 매일 안타를 친다는 것은 그것도 예. 쉬운 일도 아니죠. 예. 퍼 올린 타구입니다. 중견 수손짓합니다. 추승우 잡습니다. 가겠는데요. 자, 예. 고영민 3루. 고영민 3루에 들어간다. 2사주의 3루. 금토의 가기까지 두산이 어떤 성적을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 떨어뜨렸습니다. 자, 두산이 3루에 있던 고영민이 홈발이면서 한 장차가 됩니다. 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몸쪽 붙여봤는데 스쳤나요? 오구 밀어친 타고 오른쪽으로 간다.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최준석 3루를 돌아서 홈으로 공도 백콘되는데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결국 3대3 기어코 3대3을 만드는 두산 베어스. 자기의 어떤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구 한복판 스윙 삼진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네요. 구절 신인이 대단한 예. 거죠. 예. 초부터 당겼습니다. 1기간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에 안타. 추승우의 안타. 질책으로 받았다. 이거는 정말 큰 오해라는 거죠. 예. 자, 주자 뛰었습니다. 2루. 1루에서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추승우. 지금 스타트를 완전히 뺏겼어요. 예.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걸 예. 매번 강조를 하는데. 예. 잘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되고요. 자, 한번 비틀거리는 사이에 홈으로 들어오는 추승우. 스코어 4대3. 빠른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첫 타석 홈런 기록했던 연경훈. 땅볼. 자, 김현수가 잡고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자, 전문 1루수가 아닌데 안영경 선수는 2회 투구수를 줄였어요. 네. 왼쪽에 안타 깨끗한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꽃입니다. 김태균 선수 머리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예. 조금 나와있는 다른 모습이에요. 예. 초구부터 받아쳐서 2루수 키를 넘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만루가 됩니다. 처음부터 왔냐? 안타! 3루자 허민, 그리고 2루자 김태균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점 더 추가. 이대용 선수가 안타를 잘 만들어냈고 오늘 경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군요. 다시 잘 받아쳤습니다. 왼쪽에 떴는데요. 좌익수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3루자 이영우는 홈으로 택업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송광민의 희생플라이. 48경기 4승 1패 11홀드 기록하면서 홀드붐은 공동 6위에 양훈 선수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를 이기고 있다면 과부가 많이 걸리겠죠. 예. 자, 볼 넷이었습니다.
항상 쓰면 피로는 먼지 쌓이듯이 쌓이는 거니까요. 예, 이번에도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지금도 자, 약간 이루자. 먹혔어요. 먹혔는데 이기호 선수의 투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텍사스 안사 빗속에 안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번엔 멀리 가는데요. 담장 넘어갔습니다. 추격했어 김현수. 스코어 8-4. 시즌 21호. 자, 연습의 효과를 봤을까요? 네. 상체를 많이 쓴다는 지적을 받고 또 스윙을 다운 스윙으로 가져가는 스윙을 많이 주문을 받는다고 해요.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예.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예.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요.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대야를 건너갔습니다. 김재철의 안타. 두산에 와서 지금 주전을 깨차면서 아, 주자 뛰었습니다. 2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하나의 교수의 불펜진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의 교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욕구 떨어지는 볼. 첫 스윙. 자, 빼돌지 않았습니다. 볼넷. 2루 1루. 자, 그리고 오늘 2타수 2안타의 정수빈 선수가 3구 당겼습니다. 1루 잡고 2루에서 아웃. 1루에는 던지 못했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만 올라갑니다. 바깥쪽 빠져졌습니다. 4구 자 주자 뛰었고요. 2루 갑니다.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임재철 선수하고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땅볼 2루 스클럽을 뻗어보지만 뒤터지 않았다. 3루 잡으면 2루제까지 뒤를 따릅니다. 홈으로 들어갔어요. 이종욱의 2타점 적시타. 스코어는 이제 8-6 두 점차. 이런 점들이 이제 김현수의 타구 오른쪽에 떴습니다.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김현수 2루까지 여유 있을 듯. 2루까지 들어간다. 김현수 2루타. 높이 자 택업을 하겠는데 오익수 강동호 잡습니다. 2루자 스타트. 김현수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볼카운트 투에는 그대로 변함없이 몸쪽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6구 잡아당기타고 빼버립니다. 3루자 김현수 천천히 홈 밟았습니다. 그리고 선시간 2루까지 1루에 세입. 이제 한 점차. 어제도 던졌던 허유광 선수였는데요. 어제는 참 잘 막았는데요. 허유광 예. 선수 타석에 이원석 6구 받아쳤습니다. 높이 가는데요. 중견수와 라이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손시현 2루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투아웃. 데이비스 선수라든지 예. 뭐 이런 선수들이 예. 자 높이 좌중간 다를 때 좌중간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동점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8-8. 자 두산베스 대단하네요. 4구 볼넷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구대성 선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운드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1.2이닝을 투구했던 구대성. 2사 2루 1루 다섯 개 정수빈 5구 스윙 삼진. 추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타순이거든요. 예. 예. 왼쪽에 땅볼 들어갔어요. 페어 자 페어볼입니다. 예. 3루수 글럽 맞고 페어볼. 자 2루까지 최준성이 들어간다. 자 여기서는 이제 대주자를 쓰겠는데요. 예. 예. 베이스를 타고 넘어가서 예. 넘어간 것을 박종철 루심은 그대로 예. 페어를 선언을 했어요. 예. 지금 바운드는 밖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이미 예. 베이스를 안쪽으로 타고 넘어왔다는 거죠. 예. 예. 자 오재원 선수를 대주자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자기가 판정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예. 아니죠. 예. 번트 됐습니다. 구대성 잡고 3루 늦었다. 1루 아웃입니다. 오재원 선수까지. 선수는 번트 타구가 빨랐기 때문에 3루를 한번 예. 7구 스윙 삼진. 계속해서 유인구를 던질 때 성공했어요. 예. 예. 저는 여기서 다시 직구를 던진 건 좀 무모하다고 봐요. 7구 스윙 삼진. 아 구대성 대단하네요. 이렇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멀리 뻗는데요. 담장 쪽. 잡았어요. 아, 잡았어. 자 점프하면서 영경훈이 러닝 트랙이요. 네, 저 상당히 네. 충격 받았습니다. 3루간 유격수 잡고 1루에서 1루에서 세입니다. 이종욱의 빠른 발.
원앤투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밀어칩니다. 빠져나가고요. 오른쪽 안타 이정욱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 안타 이정욱. 여기서 또 확실히 빼야 돼요. 예. 네. 어제는 확실히 못 빼다가 또 하나 허용을 했었는데 두산전에서는 6경기 나와서 1세이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책점은 6이닝 동안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수가 투아웃 만루기 때문에요. 예. 네. 볼넷을 허용하지 않고 승부를 끝내주죠. 저거 타격! 이적수 잡고 1회 터스 이닝 마무리! 7번의 연장에서 승리 한 번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엉덩이 빠지면서 툭 갖다 맞췄는데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신경은 노아웃에 볼넷을 나갔습니다만 강공을 하면서 더블트리가 됐고요. 번트. 아. 자, 일루수 직접 잡아서 태그합니다. 아웃이고 7구 따라갔습니다. 내야 땅볼이고요. 2루수 잡고 1루에 그 사이에 신경은 3루까지 갑니다. 투투에서 바깥쪽 공 따라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3루자 신경은 홈방면서 스코어 9대 8을 만든다. 자, 8대 8. 유희관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강동호, 연경흠을 상대하겠습니다. 5구 맞습니다. 볼넷. 이범호 선수하고 김장희 예. 선수의 대결도 볼만하겠는데요. 변하고 참습니다. 볼넷 걸어나가네요. 연경흠. 김상현 선수입니다. 30경기 남아서 4승 6패 2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5.07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김상현 선수입니다. 3구 바깥쪽 스윙 선제! 두산도 올 시즌 두산의 2차 2번으로 지명된 선수입니다. 초고 스트라이크대로 지켜봤습니다. 상당히 발이 빠른 선수로 변화구 공략. 자, 이격수 역동장 1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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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박건우 몇 점을 몰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지금 3구 바깥쪽 삼진입니다. 그러기에는 정수빈 선수가 너무 어리네요. 예. 4구 투수에게 돌려줬습니다. 자, 1회에서 1회에서 볼 빠졌어요. 세입니다. 자, 넥스트 플레이로 보느냐 아니면 포구할 때 놓쳤느냐 이거거든요. 예. 볼을 빼는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과정에서 예. 빠졌는데요. 예. 예. 화면상으로는 완전히 잡고 여기서는 아웃이 예. 됐고 여기서는 아웃이 일단은. 됐고 예. 빼는 과정에서 원아웃 2루 1루 2구 보다 올린 타구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이동 담장점 담장 담장 앞에서 놓쳤어요. 잠깐 떨어뜨렸습니다. 자, 1루자 홈런 파워들고 1루자까지 홈런 홈런 게임 오버. 자, 야구가 정말 희한하네요. 네. 1루에서 그 어심 하나가 네,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네요. 네. 그 어떤 오심들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반드시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하나의 것으로 봤을 때는 엄청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겠죠. 예. 지금 상황은 예. 정말. 예.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토마스가 시즌 5패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수산 입장에 봤을 때는 행운이 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예. 거거든요.